반갑습니다. 오늘 이스라시아 센터 발족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루어왔던 정부의 나로 발사도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러면 나로 발사와 이스라시아 출범식 동시에 축하할 박수를 다시 한번 칩시다. 이제 세계 각국은 경제의 세계적 경제의 축과 군사 안보의 중요성 축을 이스라시아로 옮기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원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몇십 년 전부터 예측을 하고 이스라시아 센터를 하버드 대학원 내에 설립하고 왕성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외정책 결정할 때에 제일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무성의 주요 간부들이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에 이스타시아 센터와 센터 포 포린 어피어 센터에 와서 거기에 교수님들한테 고견을 듣고 그것을 대외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이 세계의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은 55위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실공히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를 주도할 수 있는 동방의 횃불로서 자부심과 기능과 사명 수행을 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세계인들이 오늘과 같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열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존 로크라는 사람이 왕이 독점문화를 행사해서 막 죽이고 돈을 뺏고 하는 것을 왜 왕한테 주권이 있느냐, 국민한테 주권이 있다 그렇게 논해서 왕을 단두대로 처하고 그게 국민 주권과 삼권 분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정신, 선열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까? 그와 같은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또 국내적으로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적 창조의 강인한 정신, 이 국내적인 선열들의 정신과 세계적인 정신 전부 합해서 우리는 한국적 가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주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국민들은 강대국의 틈새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순환, 그리고 건국 이후에 잘못된 대통령 밑에서 고통과 순환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건국 이후 또 한반도 역사 속에서 잘 되어 있는 선열들의 장점을 이어받아서 한국적 가치를 갖고 동방의 횃불로서 세계 역사를 주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스타시아 센터는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제 세계 각국은 국가 경영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불화파의 경제 위기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동방 횃불로서 경제기적 창조한 정신을 세계에 전파하고 또 세계 역사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선열들 국내의 우리의 훌륭한 선열들의 정신을 정리해서 뿌리 정신 사명주의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뿌리 정신 사명주의를 뒷발로해서 대한민국의 동방의 횃불로서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국가 경영 방식을 저는 우리 힘으로 세계 각국에 전파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우리 국민의 제일 중요한 것은 강인한 정신으로 경쟁력을 창조하였지만 더 보강할 것은 종합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종합성이 떨어지는데 종합성을 더 보강을 해서 종합 그리고 가치기준을 잘못된 세계적 흐름 속에서 개인 위주의 가치기준의 비중을 둔 것을 이제는 공동체 또 국가에 가까운 쪽으로 가치의 기준을 옮기고 그리고 잘된 선열의 정신을 이어받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정신을 토대로 해서 저는 둘이 정신 산용지를 갖고 우리가 동방협부를 협부에 산용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이스타시아 센터에서는 저는 저 명상과 매일 명상과 그리고 감사 매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베풀고 우리보다 좀 부족하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 베푸는 저는 MGM 운동 이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MGM 운동이 M은 명상, 메디테이, G는 그래티튜드, 감사. 그 다음 마지막 M은 머시. 그래서 MGM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서 이것이 세계적 정신이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타시아 센터는 학술적인 이론 뒷받침 달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주요 국가와의 비즈니스 교류, 경제적인 증진 하는 데도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이스타시아 센터는 이수정 총리와 제가 명예이사장으로서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이스타시아 센터를 구분할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실무와 또 학술대회 개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김창완 소장님께서 윤창규 회장님과 같이 내부적인 단도를 잘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김창완 사장은 탁월한 기업인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학술적인 소양과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스타시아 센터가 활발하게 앞으로 잘 전진이 돼서 전 세계의 역사를 주도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서 또 동방회불로서 사명수행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김창완 소장께서 전부 기록하셨다가 한 1년에 대여섯 번은 행사를 이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꼭 초청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이스타시아 센터의 출범을 축하합시다. 박수 한번 축하합시다. 감사합니다.